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우소 진행의 김민진입니다. 해외 주식 우리와 소통해요. 예, 우리랑 소통해요.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해외 주식에 대한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섹터 그리고 뭐 시장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종목이나 ETF들까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닿는 한 웬만하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 투자 포인트를 찾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또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우리 주식모으기님, 케이트판다님, 왕야님, 박윤경님, 예, 박영미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루시아님과 가장 먼저 인사 주신 이홍기님, 그리고 정숙임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에 대한 면밀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중국 시장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이동현 수석과 함께 이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여기저기 연락 많이 오시죠? 네, 요새 쉽지가 않습니다. 네, 퐁당퐁당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네, 좀 희망을 줬다가 또 희망을 꺾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좀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그래도 오늘은 좀 힘있게, 목소리를 좀 네. 힘있게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푹푹푹푹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간 예. 모습이었고, 홍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 저점 대비해서 조금 위쪽에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상해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이거 홍콩도 좀, 저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중국 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가요? 3월에도 급락했던 적이 있으니까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때랑은 조금 달라진 게 3월에 많이 빠졌던 거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네. 미중 갈등이 고조된다는 우려도 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었죠. 이번 며칠 하락은 중국 내부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경기 둔화 우려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증시가 좀 많이 아래쪽으로 움직인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위안화 환율 문제, 네. 이런 문제들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또 부각시키다 보니까 네, 장이 좀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환율이 천장을 뚫고 넘어갔어요. 1250원 선을 훌쩍 넘기면서 2년 내 이제 최대 환율, 최고 환율을 좀 기록을 했고, 그때가 이제 딱 코로나 시기에 3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환율이 급등하고 정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뭐 질병 이슈도 아니고 찬찬히 올라가는 환율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겁이 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이 환율이 좀 뚫리면은 당국 대응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고시 환율이니까 이러한 맞습니다. 부분들이 좀 방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변동성이 커졌어요. 네, 당국의 맞습니다. 개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위는 없나요? 개입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흔히 지준율 알고 있잖아요. 지급준비율. 그렇죠. 네. 중국에는 이제 외화 지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그래서 그저께 외화 지준율을 100bp, 네. 1%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 약세가 조금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위안화 약세 흐름은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그 폭은 아주 크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시장에서 이렇게 공포심이 올라오는 거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번 너무 네네. 빨랐어요. 속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작년에 워낙에 강세 기조였기 때문에 위안화가 네, 약세로 가는 건 맞지만 폭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라는 게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방향성보다는 또 단기 속도가 훨씬 더 시장에 문제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쪽의 환율의 변동성이 좀 잦아들 것이다라는 요인은 그래도 하나의 좀 기대요인이 아닐까란 판단이 들고,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안 좋으면은 부양책 쓸 거야, 네. 이거였는데, 아니, 안, 뭐 얘기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왜안 하고 있는지, 앞으로 나올 건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작년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에 경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나왔던 것 중에서 일단은 지켜지고 있는 거는, 가장 잘 되고 있는 거는 인프라 투자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3월에 이제 1, 2월 대비해서 투자만 저희가 브레이크다운해서 봤을 때 네. 1, 2월 대비해서 3월 증가율이 높아진 게 인프라 쪽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셔도 되는데 인프라 투자가 3월에 10.5% 증가를 하면서 1, 2월보다 높아졌어요. 근데 반면에 부동산 투자라든가 제조업 투자 같은 경우는 3월이 1, 2월보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정책 완화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4월에 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어떤 회의죠? 이번 주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앞으로의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기대가 되는 거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도 시진핑 주석이 인프라 투자 늘려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네.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과거부터 이제 트랙을 좀 레코드를 해보면은 결국 이제 대규모 재정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인프라 투자에 좀 집중되었었는데 요새 이제 트렌드는 네. 대규모 인프라보다는 좀 요소요소에 집중적인 투자 전략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았었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가 정말 좀 잘 적용이 되면서 중국의 성장률을 좀 방어해 줄 정도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한 정책이 주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이제 작년부터 제가 태양광 되게 좋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정부가 이제 그 신에너지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를 늘리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항만 뭐 이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증가로 경기 둔화를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통화 정책을 완화를 하면 좋은데 그렇죠. 완화하면 지금 좋은데? 금리 차가 미국이랑 좀 네. 너무 빨리 올리니까 미국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4월에 정책금리가 이제 LPR 1년물인데 네. OBP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4월에 동결을 시켰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금리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 쪽에 네,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인프라밖에 없고 지금 수출도 사실 코로나 락다운으로 생산이 좀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네. 수출이 이제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도 작년보다 낮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투자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도 그러한 관점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 지인들 좀 있으신가요? 우리 이동희 수석께서는? 아, 네, 있습니다. 그럼 연락을 한 번씩 좀 하시나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왜냐면 이제 제가 못 가봤으니까 상해나 이제 북경의 분위기라든지 네. 뭐 락다운의 강도라든지 이러한 네. 부분들 뭐 지인들이 그쪽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네네.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있나요? 상해는 락다운이 지금 진짜 오래됐어요. 그렇죠. 심한 데는 지금 한 달 반 이상 된 적도 한 달 있으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 따라 달라요. 네. 확진자가 발생을 한 데는 일단 먼저 맞기 때문에 완전 맞고 그래서 지금 좀 힘들죠. 그래서 상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민심이 좀 흔들린다라는 얘기들도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 이제 저희 텐센트가 위챗이라는 SNS 플랫폼을 네, 보유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모멘트라고 한국으로 치면 인스타나 페북 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면은 상해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점점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해가 풀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코로나가 지금 가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예측을 하기 쉽지 않지만 네. 저는 빨라도 한 5월 중순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월 초에 그 노동절 연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하면은 또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를 막는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상해가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만 명이 기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뭐 1일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 이렇게 갔다가 지금 2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4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시장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상해 확진자가 줄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북경은
물론 지금 북경 시민의 90%를 뭐 전수검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북경 같은 경우는 아직 1일 신규 확진자 30명대거든요. 그래서 상해 케이스가 되지 않고 예전에 3월 중순에 락다운했던 심천의 케이스가 된다면은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은 좀 빨리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저는 중국이 얼마나 이제 때려잡는지 막 뉴스로만 일부 보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경험해 봤을 때 사실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게 이게 잘 안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10월, 11월 정도에 이제 시진핑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정부, 예. 들어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진핑 정권이 가장 잘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지금 네. 얘기가 나오는 게 방역이거든요. 포장을 하는 게 지금. 네네. 네. 근데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부분적으로는 풀어줄 수 있어요. 네. 확진자 있는 데는 엄청 쪼이고 없는 데는 좀 풀어주고 이런 좀 유연하게 작년보다는 유연하게 갈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골조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중국의 인구를 생각하고 북경의 90% 인구를 조사한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좀 진단키트가 된지들이 중국에도 좋지 않을까?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움직입니다. 실제로. 예. 지금 10개 이상의 그 자가검사 키트가 승인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것들 만드는 기업들 주가는 네, 변동성이 엄청 심하지만 움직일 때 움직입니다. 예. 네.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그냥 왜냐면 저희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제 제가 HTS 차트를 한번 띄워놨어요.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이게 이제 요게 이제 홍콩 H 지수고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네. 좀 멀리 보도록 하죠. 왜냐면 저점이 안 보이니까. 네. 이게 이제 주봉으로 좀 해놓은 상황이고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저점을 아직까지는 깨지 않았지만은 네. 이미 밑꼬리를 좀 깨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네.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해 지수와 홍콩 지수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저점이 어딜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뭐 심리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봤을 때 좀 나눠질 수 있는 저점 부분은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홍콩 H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ELS 그렇죠. 걸려있기 때문이고요. 걸려있으니까. 저는 단기 바닥 6,550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6,550포인트를 산출한 근거는 최근 3년 최저 PR, 12개월 포워드 PR을 적용을 해서 네. 6,550포인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가장 강한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었던 게 6,500포인트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단기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3월처럼 이게 6,000 밑으로 막 갈 정도의 리스크가 그렇죠. 확대되기 위해서는 3월처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라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도 같이 동반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코로나19 확산은 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미중 간의 갈등은 3월 대비해서는 지금 좀 네,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3월과 같이 그런 수준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볼륨이 네. 얼마 안 남아서 예,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홍콩 H 지수의 펀더멘탈과 기존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의 지지라인이 그래도 6,500선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 깨지면 이제 좀 오히려 네. 또 심리적으로 네,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상해 지수는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어요. 이거 정말 수년 내 저점 네.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단기 바닥을 3,000포인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조금 내려갔고요. 일단은 2,700에서 3,000 사이에서 저점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2,700 정도를 산출을 하려면은 네. 이게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처음 확산됐을 때 그러니까요. 네네. 그때 수준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밸류에이션 산출한 것도 좋지만 과거 좀 위기가 있었을 때의 지지선이 2,700, 3,00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자리가 제가 이제 주봉으로 좀 체크를 해놨는데 예전에 이제 한동안 중국 증시가 박스권을 만들어냈었던 그 자리의 저점과
고점의 자리인 것 같아요. 중국 상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단 가능성도 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저도 이제 뭐 중국 쪽을 자주 보지는 않는 입장이니까 이번 하락의 주범이었던 뭐 물론 이제 주가 이렇게 빠지면은 대부분의 섹터가 다 안 좋았겠지만은 네. 조금 더 안 좋았었던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인지 좀 버틴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본토 성장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 본토 성장주요. 그리고 가치주들이 아무래도 3월 4월은 계속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EPS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도 가치 섹터가 많다. 아. 에너지 소재, 네, 네 뭐 유틸리티 이런 쪽이 좀 EPS 추정치도 올라가는 게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센티먼트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센티먼트가 좋아질 때 홍콩이 본토보다 더 세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홍콩 시장을 본토보다는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아무래도 이제 센티멘트가 개선된다라는 얘기는 뭐 기술주들이라든지 아니면 큰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내수나 이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해 종목군들보다는 홍콩 H 쪽에 종목군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네. 심한 상황이잖아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흐름이 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최근 자금 동향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제가 홍콩 좀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수급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의 중국 본토 주식 매입액은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유출이 되고 있고요. 아 그러네요, 유출로.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중국인들이 홍콩 주식을 사는 매입액은 좀 회복을 했어요. 그거는 플러스 전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동성이 홍콩 쪽이 조금은 나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오늘 반등하는 거는 일단은 네 일단은 그동안 부진했던 본토에 대한 네 저가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중국은 거의 뭐 1년 내내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었는데 네. 이거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좀 순유출로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추세가 좀 이어질까요? 외국인들 자금 동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바닥이 견고하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네,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 롱텀하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 밸류에이션 보고 하는 장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네, 외국인들 다시 네.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도 정책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중국은. 네 이번 주말에 있는 네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뭐 절대적인 주가의 레벨 다운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적 추정도 얘기를 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 기업들 뭐 대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눈높이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1분기에 나오는 실적들은 너무 좋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실적이 그러니까 EPS 증가율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증가율 추정치가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연초까지만 해도 한 이게 17% 정도 YOY로 증가를 하다가 2월 정도 됐을 때 이게 거의 2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예. 상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근데 지금 한 16% 15% YOY 증가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의 영향이 추정치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EPS 증가율은 연초 대비해서 좀 낮아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낮아져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생겼지만은 결국 이제 실적 추정치로 좀 네. 낮아지고 있는 게 현재 중국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 지금 이제 보여주신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자산 매입 규모가 좀 증가를 하고 있나 봐요.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건가요? 저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그러니까 홍콩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자사주 매입이 홍콩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만 봤을 때 홍콩 증시 자사주 매입 규모는 YOY로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본토는 작년에 많이 늘어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콩 같은 경우는 1Q부터 좀 많이 늘고 있고 알리바바 같은 업체들이 자사주 네. 매입 규모 확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 업체들도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입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2015년 이후부터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이 크게 늘어났을 때 증시가 반등했던 사례가 두 차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절대적으로 이것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바닥의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도 홍콩이 본토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시황 자료로서 여러분들께 대표의 자기 기업 매수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늘려나가는 이 기업들, 이게 시장의 저점을 만들어줬던 적이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2020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모습과 함께 네. 바닥을 찍고 우리나라도 올라왔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 늘리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해 주신 이동현 수석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해우수 시간 좀 마무리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종목군들별 변동성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특징주로 얘기 드릴 만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전에 대포차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서 좀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정말 너무 좋았다. 기초 체력 기준도 좋았었고 영업이익도 좋았고 탑라인 같은 경우 즉 이제 매출이죠. 매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호실적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대포차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주가 흐름들이 연출이 됐고요. 또 이제 오늘 대포차 시간에 실적이 너무 좋았던 기업 하나 더 말씀을 드렸죠. 너무 좋았다라기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좋은 건 맞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주가는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요 절대적으로 양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좀 마무리된 현대제철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컸었던 상황 속에서 맥커리 인프라 오늘 목표주가 상향이 좀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맥커리 인프라까지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뭐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맥커리 인프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시장에 실적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예.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숫자만 보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 1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93%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실적이 나올 때는 항상 보라고 언급을 드렸죠. 어딜 봐야 되느냐. 예. 당일날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아직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분기 추정치로 돼 있죠. 지금 1분기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700억 가량이었어요. 정확히는 1783억이기 때문에 1800억과 가까운 실적이었는데요. 발표된 실적은 380억 나왔습니다. 무려 미스를 1400억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시장 눈높이 대비해서도 훨씬 더 어닝 미스폭이 컸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오늘 좀 어려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어제 급등했었던 종목군들 중에 이제 이 도심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UAM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어요. 반면 이제 조금은 아침 대비해서는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친 기업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슈에 따라서 사료 관련주, 뭐 일부 중소형 음식료 관련주, 거기에 더해서 닭고기 아니면은 뭐 수산 거기에 돼지고기 관련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까 이제 3프로TV에서도 좀 점검을 하긴 했지만은 현대사료, 한일사료와 같은 사료 관련주들 오늘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돼지고기 관련주들도 팜스토니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돼지고기 관련주들이죠. 그런데 이틀간의 급등을 마무리 짓고 오늘 급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조대림 이러한 수산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침 개장 전에 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종목군들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은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각 대장주들 주가가 음봉이 나거나 하락폭이 좀 커지게 된다. 이럴 때는 2등, 3등주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는 투자 의견을 드리고 왔는데요. 오늘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오늘 이 가스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업들이 또 테마주의 선방에 서서 전방에 서서 주가의 강세를 좀 이끌기도 했고요. 오늘 어려웠던 섹터가 있습니다. 아니 시장이 안 좋으면은 통신주들이 방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저희가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LG유 플러스라든지 아니면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낙폭이 좀 컸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적도 좋고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인수위에서 5G 요금제에 중위권 요금제를 좀 만들어야 된다. 지금 1인당 보통 쓰는 5G 데이터 통신량이 한 30기가 정도 되는데 왜 20기가에서 100기가짜리 사이에 있는 요금제는 없냐 이 얘기를 좀 꺼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SP 상승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던 통신사들이 새로운 중위 요금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ASP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흐름 자체가 조금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늘 주가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반면 방산주들은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LIGNEX1 신고가를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게임주들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뭐 펄어비스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펄어비스까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오늘 뭐 특징주도 이렇게 봤고 결국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 킵니다. 말씀드렸지만 1250원 선에 강력한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기대유인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환율과 코스피의 상관관계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의 안정화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글로벌 증시의 안정화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타이밍으로 좀 잘 재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도 지켜봐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대포차 시간 좋은 리포트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